국토교통부가 3D로 그리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세계. 함께 만나볼까요? 상하수도시설, 가스, 통신, 전력시설 등을 비롯해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지하시설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와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도시가스관 폭발 사고까지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지하시설물이 어디에 매립돼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정보 관리를 강화하고자 1998년부터 지자체의 주요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개별 구축한 6대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전국적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 6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 3종까지 총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해 3D 지도로 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기존 데이터와 도면을 기반으로 측량을 통해 3D 정보로 만들어지며 지하정보 활용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지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관로의 속성 정보 등을 클릭하여 노후화된 지하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고 가상 굴착 기능을 통해 공사 구간의 관로 위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어 굴착 공사 안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통해 더 스마트한 지하공간, 더 안전한 지하공간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겠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디지털 트윈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데이터 분석까지 지하 정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SOC 디지털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한국판 뉴딜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